줄줄이 길어진 줄만큼 음식을 나르는 손 역시 바쁩니다. 까만 짜장에 싹싹 비벼먹는 볶음밥, 탕수육과 더불어 단내 인기 메뉴죠. 하나 띵글띵글하게 볶아낸 볶음밥 맛이 나거든요. 밥알이 정말 살아있어요. 달인의 열정만큼 확 타오르는 불, 이 안에서 달인만의 본격적인 볶음밥이 시작됩니다. 박자를 맞추며 굴자로 탁탁 팬을 튕기며 밥을 볶는 게 달인의 첫 번째 기술. 시동 걸린다 싶더니 높이 점프하며 분리되는 파발들, 마치 날개를 걷고 춤을 추는 듯 정말 높이도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 고개를 하는 파발, 탱글탱글 한알한알 조화를 장인이 만든 명품 볶음밥, 정말 높이 날죠. 파발이 춤을 춰요. 아, 파발은 춤을 춰야, 볶음밥은 후라이팬에서 춤을 춰야지 볶음밥이 생명이 유지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요, 그 밥이 떡이 돼가지고 볶음밥 맛이 떨어져요. 와, 정말 분리된 밥알이 구슬처럼 떨어져요. 난생 처음 날아보는 밥알들, 높이 날수록 맛있는 볶음밥이 된다. 이 현란한 기술 속에서도 단 한 알도 밖으로 튀지 않으니 대단한 달인의 솜씨. 근데요 달인, 대체 언제부터 중화요리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지금 집이 가정이 이제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서부터 방학 때마다 제가 나가서 학비를 벌었어요. 가난 때문에 배우게 됐다는 중화요리, 그 때문일까요? 그 오랜 세월 속에는 달인의 실력은 물론 중화요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함께 묻어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살기 어려울 때는 마저 또 했어요. 지금은 욕을 한마디만 해도 애들 가버려요. 시대가 틀려가지고. 천천히 타일러 해야지. 지금 저희 모텔도 괜찮다. 천천히 하나는 타일러. 시대가 틀린다. 볶음밥에다 빠질 수 없는 돌발 미션. 중간에 한번 해볼까? 자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세요? 예, 안 보이죠. 안 보다. 오로지 감각만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 슬슬 발등 걸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달인의 기술 나옵니다. 팬과 국자와 달인이 하나가 돼서 눈을 감고도 여전한 스피드로 볶아주는데요. 팬 위에서 탱글탱글 춤추기 시작하는 볶음밥, 그리고 미션에 임하는 달인의 비장한 표정. 그리하여 미션 성공! 안 떼벗자마자 확인부터 하는 달인! 고슬고슬 달인표 볶음밥 완성! 누나는 인천에서 하고요, 동생은 건대에서 하고요, 형님은 강남에서 하고요, 그리고 큰 누나는 홍콩에서 중지라고. 달인 가게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니 마을 근부에서 오셨습니다. 3만 천 원이시고요. 음식 한 그릇당 100원씩 모은 돈. 뭐 대학생 장학금도 기부하고요. 지금 주변에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이 돈을 필요하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주인이 없는 돈이에요. 넉넉한 인심도 함께 팔고 있는 것. 지난 30년 동안 주방을 떠나본 적 없는 달인. 사복을 입을 때는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요. 그러나 이 가운을 입으면요, 이상하게 내가 요리사다 그래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항상 이렇게 살아요. 어디 가도 물어보면요, 뭐 직업이 뭐세요? 그럼 저는 사장이라고 안 부르고 저는 요리사입니다. 행복한 요리사 이진강 달인, 늘 건강하세요. 인천의 한 학교 앞에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제작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게에 어떤 달인이 있는 걸까? 일주일 전 생활의 달인 제작진 앞으로 온 편지 한 통. 7년 전 구조조정을 당해 퇴직금으로 차린 사업마다 망했지만 이제는 일어선 남편을 제보한 절절한 사연. 그 제보자를 만나러 갔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예, SBS 생활자님 수고하세요. 아, 아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핫도그를 키워 드신다고 제보를 하셨는데. 아, 그래요? 사실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수제 소시지에 독특한 손기술로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 달인뼈 특제 핫도그 완성됩니다.